최근 한자녀 가구가 늘어나면서 자녀에 대한 관심과 정성, 투자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녀에 대한 관심이 한 곳에 집중되는 만큼 부모의 집착은 늘어나고 이에 따른 고민과 아픔이 커지는 부작용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학부모를 위해 예비 엄마부터 장성한 아이를 둔 엄마까지 이상적인 부모가 되기 위해 마음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곳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학 졸업반 아이를 둔 학부모에서부터 아이가 태어나길 기다리는 임신 5개월 예비 엄마까지 각자 상황은 다르지만 자녀를 이해하고 서로 교감하며 이상적인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은 같습니다. 한마음 과학원이 자녀의 인성과 부모 역할에 대한 5년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부모 프로젝트 행복한 학부모를 위한 마음 공부를 개강했습니다. 지난주 첫 강의에 이어 다시 한자리에 모인 학부모들은 지난 수업 내용을 복습하며 한 주간 실천 경험을 나눕니다. 이 프로젝트는 자녀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지만 학부모이기 이전 각자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과 행동을 성찰하고 다스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 마음도 어때요? 허공 같았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형체도 빛깔도 냄새도 없지만 어때요? 나춤에 있어서 나타나요. 1996년 한마음 심성과학연구원으로 발족한 한마음과학원은 2001년 이름을 바꾸고 학술 세미나, 인성교육활동 등 보다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생활 곳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학부모 프로젝트의 한 참가자는 수업 이후 자녀뿐 아니라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큰 변화를 겪었다고 말하는 등 생활 전반에 변화를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그 전에 대화할 때는 오고 간다는 게 없이 그냥 딱 오고 가고 끝 이거였는데 이제 서로 주고받는 게 생긴 거예요. 대화법이라고 해야 되나? 마음 공부를 하길 잘했구나 하면서 앞으로 인식을 잘하고 잘 가지고 가야겠다. 매주 두 차례 아침 법문과 실천 과제를 메시지로 보내 매일 아침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계획하는 등 쉽고 체계적인 관리로 학부모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아, 얘는 또 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나는 아들이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마음 공부를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죠. 제 어렸을 때 생각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저도 사춘기가 있어서 엄마한테 반항했고 저도 속상한 게 있어서 뭐 투정도 부렸고 뭐 소리도 지르고 짜증도 부렸는데 행복한 학부모를 위한 마음 공부 수업은 7월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한마음과학원 4층 국제회의실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